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건설 노조에 대해 가짜 뉴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. 윤석열이 공격하면 좋은 사람이구나. 조선일보가 공격하면 아, 좋은 사람이구나. 그리고 조중동이 동시에 공격한다.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? 네, 우리 건설노조 힘내시라고 그 건설노조 힘내라 인증샷 운동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랑 함께 인증샷을 찍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? 네, 좋습니다. 우리 촛불을 밝게 한번 밝혀주시죠. 네, 후레쉬도 좀 켜주시고요. 제가 여기서 요거를 건설노조 탄압 중단,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, 건설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. 촛불시민일동, 이 피켓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있으면은 사진을 좀 찍어주실 수 있겠지요? 이 지금 구도가 되나요? 괜찮나요? 아, 네, 역시 우리 전문가 작가님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. 아, 불빛 너무 예쁩니다. 초를 다 들어주십시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제가 아, 여기 양쪽에 혹시 조명 좀 줄일 수 있나요? 아, 좋습니다. 네, 낮춰주시고요. 제가 건설노조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내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건설노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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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외쳐볼까요? 건설노조!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건설노조 노동자분들이 윤석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윤석열 퇴진운동에도 이 자리에도 함께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지난주에 공지